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7월 31일자 기사네요. 먼저 덧붙여서 말할 것은 어제 정치 코멘트를 낙동강 상류에서 뭐 기준치 30 인체 치명적인 기준치 30배급 카듐을 갖다가 방출하고 있는 Y 기업이 나의 저 그 Y 기업이 우리 농작물이나 우리 집에 하수관을 통해서 독가스를 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사진을 올렸어요. 증거 사진을 올렸더니 그것들을 못 보내기 위해서 숏도 막아버리고 업로드를 방해치고 저기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 저기 기사를 갖다가 제로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생방송으로 이렇게 이것을 하니까는 그것을 하나만 노출 하나만 시키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지금 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제 정치인 선가크루소의 정치 코멘트는 지금 그 Y 기업의 이렇게 방해로 인해서 생방으로 지금 어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정치 코멘트를 선가크루소 정치 코멘트를 즐겨 보시던 분들은 어제 것은 생방으로 했기 때문에 생방으로 가시면 어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치 코멘트가 못 올라오면은 Y 기업이 이 글을 막고 업로드를 방해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생방으로 하기 때문에 생방으로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7월 30일자 기사 러시아군 미사일 탑재한 북장갑차 우크라이나전 투입이라는 기사입니다. 미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 러시아군이 비가시거리 목표물 공격용 북한 미사일 체계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 자유아시아 방송 전했다. 30일 RFA 자유아시아 방송은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 쿠프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 하르키우 근처 전장에 있는 장갑차를 비가시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북한의 무기 체계라고 소개했다. 다른 매체들도 2018년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의 NLOS 장갑차 사진과 비교하여 사진 속 장갑차가 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NLOS는 비가시거리 영역의 약자로 무선 데이터 링크 체계를 이용해 최대 25km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미사일에는 적외선 및 전자광학 탐색기가 정착되어 있고 발사 후 목표물에 명중할 때까지 미사일에 설치된 카메라로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기 때문에 미사일 사수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한국 자주국방네트워크 이루 사무국장은 RFA 사진 속 장갑차는 바퀴가 6개인 6축 구동형이라며 외항이 북한 M210 장갑차와 유사해 차량 자체는 북한에서 조달한 거 맞다고 말했습니다. M2010은 한미연합사가 북한 장갑차에 붙인 코드 이름입니다. 이 국장은 차량 바퀴가 6개인 장갑차는 러시아에는 없고 북한에만 있다고 했다. 이어 발사할 때 공중표적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지상표적을 향해 쐈다. 그렇다면 지대지 로켓 내지는 미사일인데 그런 유형의 무기가 러시아에는 현재까지 없다. 없다며 최근 러시아가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공급국 가운데 북한의 M2010 장갑차에 탑재한 8연장 미사일 발사기가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그 9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재래식 포탄을 제공해 바닥난 러시아의 탄약고를 채워주고 러시아는 기술, 식량,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래에 합의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했습니다. 러시아가 포병 전력 상당 부분을 상실한 상태라 북한의 주체포 170mm 자주포와 방사포, 다연장 로켓, 대전차 미사일 불세를 요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나의 코멘트는 아무리 북한 무기가 러시아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러시아와 북한이 발뺌을 해도 북한 군사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사용되고 발견됐다면은 빼도 박도 못할 정확한 증거죠. 그건 거짓말이 바로 들통나는 거잖아요. 이것은 엄연히 국제법 위반이며 북러의 이런 관계에는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더욱
위협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러시아가 지금 한편 먹고 이제 뭐 무기를 제공하고 전쟁에 서로가 긴밀하게 지금 연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이 뭐 그 트럼프가 된다면은 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라고 뭐 이런 상태니까 우리는 핵무장이 시급하다고 보는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하기 이전에 우리는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이 하고 일본밖에 더 지금 그 이 지금 주변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이 전부 우리의 나라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은 우리나라하고 남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같이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국가고, 중국은 동해를 바라보고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적이 전부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냉전 체제에서 자유주의 국가로서 지금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또 핵무장을 해야 되고, 미국의 잘못 판단으로서 만약에 한반도가 미국이 철수해 버리면은 참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조선일보 러시아군 2024년 7월 30일자 기사, 러시아군 미사일 탑재한 북 장갑차 우크라이나전 투입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